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스카우트의 프로그램 중에 12살쯤 되는 청소년들에게 도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도끼를 주는 것이 위험해 보이지만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것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꼭 주의를 주는 것은 도끼날은 늘 갈아주어야 하는데 무딘 도끼는 나중에 나무를 칠때 미끄러져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떤 교사들은 성경은 무딘 도끼처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갈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실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인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